뭐 할 건데? 이거 마늘종 볶아야지. 새우하고 볶아. 네. 새우 마늘종 볶고. 그럼 맛있지. 그거 마늘종을 다 쓰는 거야? 응? 저 끝까지? 아니 아니. 아 버려야 돼? 응. 손 조심. 버리는 부분이 많구나. 응. 이런 거 못 먹어. 끝털이는. 부드러운 데만 먹어야지. 마늘 냄새가 나네. 마늘종이니까 막 이거는 마늘 냄새가 나지. 고추장 두 스푼, 간장 좀 해야지. 간장 두 스푼. 그게 매실이야? 매실. 그렇게 풀어주는 거야? 응. 뜨겁게 가열하면서? 응. 끓여야지 이제 저걸 넣지, 두 가지. 이걸 먼저 넣어야지, 쓰면 딱딱하니까. 우와, 맛있어 보이네. 마늘종이니까 마늘 안 넣는구나. 응. 기름 좀 둘러야지, 여기다. 기름을 나중에 넣는다. 이게 물하고 타진 않으니까 여기 좀 익어야지 이제 새우를. 아 마늘종이 익으면 새우를 넣어? 이거는 이제 마늘이니까 그렇게 무르게 하지 않아도 돼. 씹는 맛이 아삭아삭 있어야지. 안 그래? 이건 뭐야? 참기름. 참기름? 이제 볶아야. 맛있겠다. 응? 이제 밥 먹고. 다 됐어. 새우 좀 먹어볼까? 드셔요. 이게 국산 새우라고? 응. 그러면 비싸? 응. 이게 15,000원어치 되니까. 이만큼이? 네. 비싸네. 그래도 한 번씩. 우와, 진짜 새우 향이 좋네. 응. 국산이다. 맛있다. 마늘종도 맛있고. 응? 먹을만해. 새우가 아주 맛있어. 살도 많고. 왜 엄마는 물 말아버렸어? 밥 안 먹고 싶은데 먹어. 이거 맛있으니까 먹고. 그러면 안 박아줘. 건새우로? 육수 낼 때? 그럼 시원해. 맞아. 이거 말고. 달달한 새우 있어. 아주 이렇게 민물새우처럼 자른 거 있어. 이거는 맛있는 새우구만. 고급새우.